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해양방송 CCTV입니다. 어제 많은 비로 인해 외출하기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내륙 곳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엔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비 소식 있겠는데요.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 전남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까지 해상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조업이나 항해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항 CCTV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 많은 날씨가 보입니다. 내에는 파고 0.1m 안팎으로 잔잔한데요. 바람도 초속 6m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로 갈수록 파고가 높아지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남부에 위치한 무코항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해무가 없었는데 오늘도 역시 해무는 없겠습니다. 파도에 맞춰 흔들리고 있는 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파고 1.3m로 물결이 약간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모슬포항 가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고 0.9m로 낮게 일겠고 평화로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고조 살펴보면요. 군산은 오후 6시 45분경 586cm, 인천은 오후 8시 25분경 760cm가량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병풍도 북측은 오전 8시 27분, 오후 2시 29분, 마지막으로 8시 25분에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르겠고요. 이때 유속은 1.1에서 1.5노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항행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6월 마지막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항행 통보 정보부터 보시죠.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는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입니다. 남해안 삼천포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돼 알려드립니다. 삼천포항 고성 그린 취수구 등부표는 시설 보호용으로 설치됐는데요. 광달거리는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흑산도항 부근에 항해 원조의 목적으로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신설 표지명은 사리항 남방파제 등대회 일기며 등고는 15m, 광달거리는 8해리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남해안 남해 동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요. 6월 29일 19시부터 22시까지 진행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해안 대산항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6월 29일 20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서해안 백령도 용기포항 부근에서도 훈련이 진행되겠는데요. 훈련 시간은 6월 29일 20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